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었어요.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날이 진짜 추웠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서 홍이 역할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무슨 외근어 사랑을 지킨 다로 데스. 민준이 형을 맡은 홍종현입니다. 간내 끊어 나카무라 한 데스. 안 내면 진 거 짱.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짱게임보. 짱게임보.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잠깐만. 가위바위보. 그래. 가위바위보. 어? 의외. 와. 대본을 보고 아 너무 함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찍으면서 일본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나 아 정말 너무 함께 하고 싶었고 저한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욕심이 많이 났어요. 人は一度こう出会った人との繋がりをどうしても求めてしまうだろうから、純子と紅の愛情のかけ方みたいなところがすごく心に響いたというか、それはあの台本読んだ時に一番思ったことかな。 원작 소설을 재밌게 보기도 했었고요. 제가 캐스팅되기 전에 이미 캐스팅이 된 배우분들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대본을 네,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 안 꼽히는데요? お話が内容がすごく好きだったのと韓国と日本の作品で合同で取り組む作品にすごく興味があってやりたかったです。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되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현장에서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요. 한국어를 되게 또 잘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네. 제가 일본어 하는 것보다 잘하시더라고요. 또 다 알아듣죠. 처음에는 대화가 안 통해서 어렵긴 했지만 또 시간이 갈수록 켄타로상이 중고여서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때모 소명한 方だなと思いましたね. 今回って 現在と過去で大きく2人の感情っていうの変化 するストーリーだったから、いろんなそのベニーの役を通しての彼女の表情を見れたのもとても楽しかったし、素敵な時間だったなって思いますね。韓国で撮影した時はまあちょっとすごく寒かったから、あと韓国での撮影って物語の中では現在のシーンが多くて、純子の心寂しさみたいなのがすごくその空から景色から。 とっても感情がわかるというか、新緑、緑がすごい多いタイミングではなく、ちょっと木が枯れてることとかも、その感情にすごく寄り添ってくれたロケ場所だったりとか、日本で撮った時はやっぱ桜がとっても美しかったし、そのベニと純子の感情とすごくマッチしてた。俺が全部喋っちゃったかもしれません。<笑>でも私はあの韓国に来てますけど、ほとんどホテルのね、ロビーとかお部屋だったので、もう少し外に出たかったね。そうですね。<笑>でも純子追いかけてる役だから、ずっと同じ場所で彼だけを見てすごい集中できた感じはあります。 가장 최신에 보이던 건 아, 이 얼음. 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었어요. 이 얼음으로 빙수를 만들었어요. 이 얼음으로. 야, 빙수를 만들었어요? 이 얼음으로 빙수를 만들었어요. 아니, 아니. 겨울이었는데 한강 네, 물이 얼었어가지고 그 얼음을 보면서 농담, 조담. 그게 최신에 보였다. 문서. 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었어요. 私は韓国のあのでっていうのが好き。それがみんなスタッフさんもなんかなんとかあったらででででっていうなんかこうすごい近い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なんかこう年齢とかも関係なく、そのではすごい大好き。もう、もう、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복잡한 신경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함께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내 마음과 다른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바라보기만 할 것 같아요.
민준이가 홍이를 너무나 오랫동안 좋아했고 사랑했고 하지만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보내줄 때 민준이는 어떨까? 어떤 식으로 더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 말하면서 이거 잘 만드는데? 귀엽다. 귀엽다. 민준의 매력 포인트는 홍이를 향한 약간 해바라기 같은 마음이 민준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カンナはすごい自信があるので私自身は全くそんなことないですカンナはだからもうすごいこうやっぱメイクだったり洋服から堂々とすごい気持ちも自信を持って臨むっていうのはすごい意識大変でした<笑>ね。 호이 지금 말려야 돼가지고 대략 8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였던 순간도 한 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홍이보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평상시에 이제 제가 대본을 봤을 때는 아니 왜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못하나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홍이 마음을 연기하는 그 순간에 이해한 적도 있었어요. 완전히 이해한 적도. 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민준이 중구를 만나는 씬이 얼마 없어요. 그 중에 한 씬에서 중구의 대사가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춥네요 였어요. 근데 그날이 진짜 추웠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저건 진심이다.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났어요. 야, 뭐 혼돈이 삼 것 같다. 혼돈이 삼 것 같듯이 약간 삼이 또는 그치가 마와라나 그날을 가라. 시카모 손톱이 때 다분 お喋んなきゃいけないし寒いしもう早くカットかけて OKしてくださいって思ってた次です5年っていう月日はベニーとジュンゴの間にはあったけど誰かと誰かが愛し合ってみたいなことは美しいものがあったりの時もあるけどやっぱりすごく悲しい話の時もあったりするしそれをちゃんと丁寧に隠さずに書いてるみたいなところは一つ大きな魅力なのか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 あんまりないんだよな意外とそれこそ本はギターをしたりとかランニングをしたりとかそれこそ日本語を喋らなきゃ純子と一緒にいる時は日本語をよく喋る役だったから多分すごくいろんな分野の練習を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すごく大変だったろうなとは思うけど僕はねあんまり言葉も日本語だしそっか韓国語は喋って韓国語はほんのちょこっと でも韓国語すごい喋できるように。いいオルムのピンスルマンドルスだよ。で、 저는 운명이나 사랑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만히 기다리는데 찾아올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あると思う。 あってほしいなと思うし。 いつそのを感じるのかはすごく難しいなとは思うけどその一目惚れの瞬間がじゃあ運命かっていうとそう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しもう一度再会した時が運命かっていう時もあるだろうから運命っていうものは存在しててほしいです。これ民人はなんかすごいクールなイメージがあったから トーンを合わせて、まあ黒とシンプル。カンナはピンクが好きなので、多分こういうリボンしました。はい。これがジュンゴ、これがベニー。二人ともリンゴを持たせました。まあリンゴをジュンゴと一緒に持ってるのと、可愛いけど僕は。 준고として時々怒られることがたくさんあったからちょっとサングラスをかけてちょっと怖さも表現しました。 훨씬 더 열심히 만드는 게 준고입니다. 네. 거의. 안경은 글을 쓸 때 뭔가 이미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 있는 옷들 중에 이 컬러가 준고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을 했어요. 준고 춥지 말라고 이제 목도리도 해주고. 야, 뭐 온통이 산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제 건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봤어요. 오, 이쁘다. 홍이고요. 음악을 사랑하는 홍이. 그래서 헤드폰. 간식도 잘 먹고. 항상 밝아서 무지개.
뒤에는 이제 꼬리 대신 리본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공들인 거는 칸나였는데요. 저는 칸나가 되게 멋있고 되게 커리어우먼 같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치마 중에 이게 제일 예뻐 보여서 치마 했고 패셔너블한 스카프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딱 내려오게 했는데 뒤에 또 이렇게 살짝 숄처럼 저랑 커플로 네, 토끼기 이렇게 했습니다. 가와이 이 됐을까? 응.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젠터. 아리가또. 아, 아리. 저도 주인공이 似てる気がする. 가와이. 가와이. 예. 칸나한테 이 선글라스를 씌우고 싶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사랑해오는 것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楽しかったです. 撮影の時をちょっと思い出しながら作りました. とても温かい空気に包まれた現場だったので、ぜひ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전 이런 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해서 즐겁게 했고요. 사실 저는 일본 촬영 분량이 없어서 되게 오랜만에 오늘 만난 거였거든요. 어떤 식으로 촬영했는지 궁금했는데 이거 만드느라 하나도 못 들었어요, 저도.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日本ではなんかこういう何かをしてみんなでこういう話したり思い出してこうすることはないのですごいリラックスしてできてすごい楽しかったです. 사랑 후에 오는 것들로 곧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인데요. 저희 네 배우가 여러분들의 감성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9月27日金曜夕方8時 クーパンプレイでお会いしましょう. 안녕. 안녕.